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자, 칠병이어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칠병이어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어도 칠병이어는 듣느니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기적은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을 먹였다. 마태복음 15장 38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4천 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4천 명을 먹였다. 뭐 5천 명이나 4천 명 먹인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그렇게 천 명 정도 그런 뭐 디프런한 것이지만 남은 거에 봤을 때 남은 거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은 열두 바구니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는 일곱 떡 일곱 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바구니와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구니는 헬라어로 그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코피노스라는 것은 작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뜻하는 건데 이 광주리는 그 스프리스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큰 것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달아 내릴 때 사용했던 그런 게 그 광주리, 사람을 담을 정도로 큰 광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비록 작은 바구니에 열두 개가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칠병이어 기적은 광주리, 아주 큰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남은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기적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4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군중 틈 사이에 가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일곱 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더니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4천 명이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주 풍성한 열매로 남고 그 다음에 다 사역을 마치게 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가지고 나올 음식들도 없고 예를 들어서 키우던 소와 양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좀 끌고 나왔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자기가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며칠 정도 뭐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량들도 많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그 자체도 몇 날 며칠 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없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 40년을 먹이셨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참 이민 와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을 봤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쓰러져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먹을 것이 없다,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멀리 온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예? 우리 하나님은 언제 그들을 불쌍히 보셨을까? 풍족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하게 보셨다는데 도대체 언제 그럼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을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와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모든 심령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긴 자들을 통해서 그 불쌍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이들이 자그마치 어떻게 얼마 동안 4일 동안 어떻게 음식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지금 12시 지금 한 8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아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면은 아마 강단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 보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4일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 배고프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자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육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일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 힘들어요. 저 못 살겠어요. 왜 이곳까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만나면 뭔가 좀 평화롭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풀보다는 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풀도 먹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반드시 먹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은, 한 번도 말씀을 쫓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봐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아는데 그것을 믿음 가운데 나가기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믿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믿어져야지 예수를 믿지, 내가 믿어져야지 교회를 가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다 자기 중심에서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믿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안 믿어져요, 우리는 믿어야지 나가죠 라고 쓰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틀리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지 라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너희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소원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기적도 분명히 모순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이 7천
그 칠병이어 기적도 비슷한데 누가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든지 모순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순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의 기적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근처에서 일어난 갈릴리 그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로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대가볼리 근처에서 일어났고 그 대상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적은 그 떡 다섯 개와 그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됐지만 이 칠병이어는 떡 일곱 개와 그 다음에 그 고기 두 마리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오천 명은 오병이어 기적은 오천 명이 하루 동안에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이 칠병이어 기적은 그 4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이 우리 주님과 4일이 넘도록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서도 12 바구니와 7 광주리가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디퍼런한 그런 기적의 역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렇게 없음을 보고 불러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것 좀 할 수 있느냐 찾아봐라.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사실 믿음을 더 보기 위함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즈음이 언제입니까? 그 즈음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때에,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때에, 귀신을 내어쫓은 그때에, 야이로의 그런 딸을 고쳐주신 그때에, 열두했던 혈류병을 앓은 자를 고쳐주신 그때에,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주신 그때에 그 즈음에 또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그런 기적을 봤어요. 실제적인 기적들을 눈으로 직면해서 봤다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마가복음 8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는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5천 명의 사건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을 눈웃들게 하고 그 혈육병자를 치유해 주신 그런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내가 본 거는 그때 본 거고 지금은 또 틀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말씀의 뜻이 뭐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굉장히 디프런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광야에서 떡으로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있는데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때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쌓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에도 동참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잘 모르고 믿음도 없고 부족한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자, 안 믿어졌잖아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 나가서 뭐 먹을 게 있는 게 찾아봐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상황을 몰라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제가 주님 앞에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성과 그런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가서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없었지만 안 믿어졌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명령을 행동으로 옮겨서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가나안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물을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물을 채웠어요. 자,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물을 채웠어. 명령이 떨어져서 그냥 물을 갖다가 채웠어요. 물을 채웠는데 자,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다가 벗단 말이에요. 항아리에 벗어요. 자, 항아리에다가 부고 자,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자, 모인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 자, 물을 떠가지고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물을 떠가지고서 갖다가 줬을 때 이 누구 하인들은 물을 떠갖다 줬죠. 물을 연회장한테 물을 떠갖다 줬단 말이에요. 물을 근데 물을 떠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마셔보더니 야,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났어?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냥 하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물을 떠갖다가 주다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을 떠갖다 주다 보니까 포도주가 됐다고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상황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못하고 부족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움직일 때 기적은 내가 베풀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공갈이다,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나와요. 자,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나오는데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 다음에 소경이 거짓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 그 바디메오가 그냥 장님이 돼가지고서 있는 그때에 그냥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만져주시면 자기가 나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막 그랬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제자라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야 너 조용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냐면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래. 더 크게 주님이 그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께서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하며. 여러분 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불러서 만지시면 낫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 조용하고 있어 잠잠히 있어 네 차례까지 오려면 멀었어 그러고 있는 그때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만났다. 자, 주님을 만났을 때 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예수 앞에 나오거늘. 저는 사실 요 본문 말씀만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만 읽었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눈뜬 사람입니다. 눈뜬 사람. 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 앞에 갔다라는 것은 소경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렇죠? 소경이 넘어질까 조심해가지고서 그러고서 다니는데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주님 앞에 갔다. 사실 그랬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장님이었었어요. 계속해서 이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었어요. 근데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께서 그 순간까지 장님 되었었던 바디메오한테 말씀하실 때 가라 나는 아직 치유 못 받았는데요 가라 아직 나 형편이 이르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고 일어날 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면 그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 또 기적을 베푸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민할 때 이들이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었어요. 근데 그 물을 해결하는 것은 막대기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막대기가 그 물 전체를 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7병이어 기적도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것을 기대하는데 큰 것 이전에 작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그 작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 내가 많이 있을 때 남아돌 때 주는 것보다 없을 때 주는 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시골에서 있는데 시골에서 감자 수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쌓아놨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감자를 먹으려고 보니까 감자가 썩었어요. 썩으니까 어떻게, 이 감자가 자꾸 썩어가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썩기 전에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줬다고 시작해요. 안 나눠준 것보다는 나눠준 게 좋은 거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썩은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나눠준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마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다 줬다. 그럼 아마 받은 사람도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4,000명을 먹인 이 3일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그 7병 2역을 통해서 4,000명을 이렇게 먹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사실 없고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몇 개? 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제가 먹고 배부르기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 잘 숨겨뒀다가 우리 자식 새끼들 이렇게 먹여야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자그마치 4,000명이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더라고요. 내 거로 그냥 먹고 채우고 배부를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7병이어 기적을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져서 이렇게 옥수수 수확을 이제 거뒀어요. 그럼 옥수수 수확을 거두면 옥수수를 걷어가지고서 제일 튼튼하고 이제 그 씨가 굵은 거를 몇 개를 이제 처마 밑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수확을 걸을 때는 이제 막 그냥 냄새 나도록 이제 먹지요. 뭐 그냥 뭐 안 먹고 다른 거 하고 이제 뭐 바꿔 먹고 막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먹는 철이 딱 지나가고 나면 옥수수를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처마 밑에 걸리는 옥수수가 보이잖아요. 처마 밑에 있는 옥수수가 이제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걸 한번 먹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마 그냥 하여간에 된통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제가 다 먹죠. 왜냐하면 뭐 아들이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옥수수보다는 더 귀하니까. 근데 그 옥수수를 먹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매를 드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 옥수수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모르죠. 어머니가 옥수수 하나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만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보니까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옥수수를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옥수수는 손을 안 댑니다. 먹고 싶어도 손을 안 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 작은 것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부의 두랩돈,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코로 두 개 정도의 그런 값어치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과부한테는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코로 두 개는 그냥 땅바닥에 어디에 굴러다니는지도 모를 그럴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과부한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 전 재산을 드린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열매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그 우물 시대를 지나면서 펌프 시대가 이제 와요. 펌프 시대가. 그러면 이제 그 우물에다가 펌프를 박아가지고 그러고서 있는데 이 그 펌프에
펌프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펌프를 사용하고 조금 있다가 나오면 이 수압 때문에 물이 완전히 쫙 다 빠집니다. 물이 완전히 다 빠지고 나면 가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물 옆 그 펌프 옆에 바가지 하나를 이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떨었는데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예? 그래서 이 마중물은 뭐냐면 이 물은 펌프의 물을 푸게 하기 위한 그 물인 거예요. 바가지에. 근데 아무리 밑에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물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왜?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이 수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마중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 여러분 앞에서 다 있을 거예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어치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기적을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 밑에는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 바가지 물은 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바가지 물이 물을 다 쓰고 샤워하고 밥을 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쌍히 여길 때 시작된다. 그럼 우리가 그 불쌍함을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